자연스럽게. 오, 작가님! 전 여기 자료 조사하러 왔는데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. 목마르시죠? 이게 여러 가지 효능이 발휘되는 텐데 작가님 드세요. 지난날의 노폐물들이 쫙 빠질 거예요. 그럼 수고하세요. 시간 괜찮으시면. 시간 안 됩니다. 아, 그럼 아침은 드셨어요? 아침 원래 잘 안 드시죠? 제가 이 근처에 되게 맛있는 백반집 아는데 거기서 아침이라도 같이. 아침 별로시면 뭐 이렇게 산책이라도 하면서 저랑 대화를 조금. 이봐요, 저 분명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. 결국 그쪽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예요.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. 대단한 사람이세요. 작가님 때문에 소설가의 꿈 포기했으니까. 그동안 내가 한 건 죄다 작가 노렸구나. 많이 현타를 주셨으니까. 그리고 작가님 글을 책으로 만드는 좋은 편집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주셨으니까 적어도 저한텐 대단한 작가님 맞으세요. 저기 일단 찾아오는 후 죽었어요. 다른 대단한 사람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. 없습니다. 작가님 말고는 없습니다. 저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작업해보시죠, 작가님. 누구? 안녕하세요. 저 출판사 이랑이라고. 타! 데려다 줄게. 어? 어서.